Yo, 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드디어 이 뮤직비디오 나왔습니다. 리액션 비디오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이미 제가 지난주에 안다란이라는 애니메이션의 OST를 부른 크리피너츠의 오토노케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는데 정식 오피셜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새벽 자정에 올라왔습니다. 반응이 엄청납니다. 엄청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게 왠지 아세요? 지금 월드 프리미어 된 지 12분 됐는데 벌써 조회수가 몇만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워낙 뭐 브링방방본의 인기가 글로벌하게 터졌어요. 사실 올해가 이제 10월 포함해서 한 3달 남았는데 일본 힙합을 딱 되돌아봤을 때 저는 크게 딱 일본 힙합에서 글로벌하게 수출돼서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된 거고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유키치바상의 팀도모다치와 크리피너츠의 블링방방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링방방본 같은 경우는 절지클럽을 차용한 크리피너츠의 곡인데 이제 애니메이션 OST가 되면서부터 엄청나게 인기를 끌기 시작을 했고 그 중독적인 블링방방본이라는 그 훅 때문에 한국에서도 인기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가뜩이나 저는 블링방방본이 나오기 전 크리피너츠라는 이 듀오를 알고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왔던 사람의 입장에서 원래도 인기가 많은 듀오였는데 엄청나게 많아지고 이제 글로벌하게 유명한 힙합 듀오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DJ 마스나가와 RCTA의 이 조합, 창의적인 음악들을 많이 하는 듀오가 크리피너츠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오토노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죠. 블링방방본의 파트 2 후속작 같은 느낌이다. 왜냐하면 일단 오토노케도 절지클럽을 가져왔고 편곡 방식, 곡의 전개 방식도 블링방방본과 매우 흡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약간 자가복제 같다고. 근데 자가복제라면 자가복제고 블링방방본의 속편이라면 속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크리피너츠라는 듀오를 좋아하는 데는 현재 일본 최고 래퍼라고 불리는 RCTA의 자비 없는 그리고 거의 뭐 차력에 가까운 기예에 가까운 랩 실력을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RCTA의 랩 스킬은 일본에서는 거의 뭐 에미넴과 켄드릭 라마에 준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곤 하죠. 저도 생각했을 때 랩 스킬만큼은 제가 유튜브에서 본 일본 래퍼들 그리고 제가 살면서 접한 일본 래퍼들 중에 RCTA는 역대 최고였어요. 이렇게 기술적으로 랩의 기술을 뭔가 최대치 예술로 끌어올린 래퍼를 전 아직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크리피너츠의 오토노케 영상을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Let's go, let's go! 나도 아직 안 봤어요. 뭔가 시작의 느낌은 러한 느낌인데? 그리고 저런 그 글씨체나 색감을 보면 약간 일본 뮤직비디오 특유의 그런 게 있죠? 야! 아니 이 곡은 그냥 시작부터 숨쉴 틈을 안 줘요. 그냥 자비가 없습니다. RCTA의 벌스가 무슨 폭주기관차? 아니면은 킹 오브 파이터즈의 폭주한 이오리 같은 느낌으로 그냥 미친듯이 달리는 거야. 허허허. 근데 연출이 되게 유니크하고 힙합스러운 느낌이 많아서 되게 좋다. 야, 나 연출 되게 마음에 드는데? 사실 블링방방본 같은 경우는 좀 애니메이션 기반으로 만들어진 뮤직비디오라서 제가 애니메이션 내용을 몰라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 내용들도 많았는데 여기는 완전 힙합이네. 러한 느낌이 일부러 좀 연출의 그 감도가 되게 날것의 느낌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아. 알시테이도 그릴즈를 꼈네요?
제가 그 말을 했죠. 이 곡은 이전 영상에서도 이 곡 처음 들었을 때의 느낌이 목욕탕에서 온탕 갔다 냉탕 갔다 사우나 갔다를 무한 반복하는 느낌이라고. 진짜 이 곡은 하늘과 땅을 오고 가는 것 같은 그런 극단적인 변화무쌍한 편곡이 인상적이에요. 근데 이게 또 크래피너츠 아니면 누가 해요, 그쵸? 크래피너츠는 항상 음악의 키워드가 창의성이고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예측불허한 편곡이 인상적이다. 그래, 근데 저는 이거 듣고 RCTA의 보컬리스트로서의 목소리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야, 근데 좀 웃긴 게 편곡은 되게 좀 희망차고 밝은데 뮤직비디오는 겁나 로우해요. 진짜 나 좀 무서울라 그래. 야, 와, 그냥 숨이 멎을 것 같아. 그냥 미친 듯이 폭주하는 플로우를 들으면 와, 이 사람은 진짜 돌았나? 좋은 의미로 돌았나? 약간 그 생각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약간 각성한 느낌이 엄청 든다는 거지. 아, 나 일본어 모르지만 라임을 몇 개를 쓰는 거야? 이 워드플레이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와, 와,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일본에서 래퍼들이 절지클럽 갖고 올 거란 말이죠. 절지클럽 많이 표현하잖아요. 이만큼 절지클럽의 흥분도를 극대화시킨 거는 이 곡이 처음일걸? 난 저 이 변화무쌍한 편곡에 좀 정신을 못 차릴 때도 있지만, 아, 진짜 좀 어떻게 이런 음악이 나올 수가 있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야,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 일본 힙합 들을 때 엠플로우 음악 듣고 굉장히 창의적인 팀이다라고 생각해서 엠플로우의 음악을 듣고 시야가 많이 넓혀졌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그런 창의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예측 불허? 이런 거를 크래피너츠가 담당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 어떻게 보면 현대판 엠플로우의 역할들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래퍼가 랩을 너무 잘해. 보통 잘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해. 절지클럽에 약간 락의 무드도 좀 섞여 있고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나 좀 이런 생각도 들어. 블링방방본의 뮤직비디오에서 표현하지 못한 갈증을 오토노케에서 푸는 거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 제가 너무 RCTA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DJ 마츠나가의 프로듀싱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서로의 장점이 탁 맞물리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 같아. 참 예측할 수 없는 크래피너츠의 음악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매번 크래피너츠가 새로운 곡 들고 나왔을 때도 좀 이렇게 들어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래퍼는 아, 이 래퍼는 이런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지, 그러니까 다음 음악도 이런 음악이 예측이 된다 라고 하겠지만 크래피너츠는 예측이 전혀 안 돼요. 오히려 허를 찌르는 느낌이야. 블링방방본 말고 다음에 나올 곡도 완전히 다른 색깔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블링방방본의 연장선상 같은 곡을 낼 줄은 몰랐거든요. 약간 그런 것도 좀 신선하면서도 재밌어요. 뮤직비디오의 연출 감도는 굉장히 날것의 그 느낌이 있는데 RCTA가 폭주하듯이 랩을 뱉을 때는 그게 굉장히 잘 어울렸다가 갑자기 그 후렴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되게 밝아지잖아요, 바이브가. 근데 뮤직비디오의 연출은 되게 러어하다는 거지. 약간 상반된 분위기 속에서 오는 그런 느낌이 재밌어. 이런 음악을 크래피너츠가 일본에서 거의 유일하게 독보적으로 하잖아요. 저는 되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예측할 수 없는 음악을 했던 듀오가 바로 아웃캐스트였잖아요. 약간 저는 그런 느낌으로 이 듀오를 응원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